안녕하세요, 파워몰입니다. 한달 전에 정식한 단호박 모종이 벌써 사람 키만큼 컸어요. 단호박을 처음 심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크게 자랄 줄 모르고 넝쿨 지지대를 그리 높지 않게 설치를 했는데 좀더 크면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지지대를 높이기로 했어요. 나중에 제 키보다 높은 쪽에 덩굴 주인이 힘들든 말든 일단 덩굴이 쭉쭉 올라갈 수 있게 해야겠더라고요. 기존 지지대에 연결핀을 꽂고 1m 파이프를 연결했어요. 대략 2.5m 정도 되도록 했어요. 막상 하려니 일이 많더라고요. 지지대 높이도 높여야 하고, 유인줄도 다시 매줘야 하고,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보강도 해줘야 하고, 무엇보다 제 키보다 높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. 어찌되었든 파머리 1, 2, 3의 도움을 받아서 넝쿨 지지대 높이기를 끝마쳤어요. 다음에는 좌우로 넓게 심고 손이 닿는 높이로 지지대를 설치하는 게 좋을 듯 해요. 지금까지 단호박 넝쿨 지지대 다시 설치한 이야기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